먹었어요. 네. 더 찍으시면 우리실지 몰라요. 찍지 마세요. 괜히 울먹울먹 하실 것 같아서 걱정돼. 캠핑 준비 앞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위해 차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캠핑 갈 준비를 하는데 이 며느리, 다른 며느리들과 차원이 다르다. 준비물을 적어놓은 쪽지를 확인하며 손가락 하나 빠뜨리지 않는데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아, 일단 어머니랑 캠핑 가는 거니까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려면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밤에 다질 거 뭐 다져놓고 준비할 거 좀 준비하고 그냥 여행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맛있는 거 먹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괜히 꼼꼼한 며느리가 아니다. 갖가지 반찬은 물론 무더운 여름에는 필수라는 아이스 가방까지.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을 기세로 쪽지를 읽으며 빠뜨린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반찬통을 체크하고 있는데 여행도 떠나기 전 준비물 챙기다 지치는 건 아닌지. 여행 갈 때는 항상 보는 종이가 있어요. 해외여행 갈 때, 국내여행 갈 때 꼭 넣어야 되는 거 다 꼼꼼히 적어놓으면요, 바쁠 때 그것만 딱 보면 아 이거 탁탁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준비하면서 해놨죠. 반찬통을 넣다가 미리 꽝꽝 얼려둔 아이스팩까지 꺼내서 넣었는데 꼼꼼하다 못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며느리 최정원. 지나치죠. 맞아. 저희 집에 올 때도요, 탁 지네 집에서 가져온 건 메모를 해서 가지고 와요. 조목조목. 그러면 우리 집에서 뭐 며칠을 자고 가든 이따 갈 때는 볼펜으로 체크를 하면서 한 개 한 개 챙겨요.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챙겨서 가지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쪽지가 없어졌어요. 한 2, 3년 됐나 그 쪽지 없어진지 너무 그냥 완벽하니까는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본인도 필요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 너무 지나치다 하는 거죠. 따님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꼼꼼하게 딱 챙겨요? 저는 안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좀 꼼꼼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요. 근데 참 굉장히 편하네요. 둘이 만나면은 승부죠. 딸 흉을 그렇게 네. 많이 보세요. 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아무래도 며느리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보다 친정 엄마한테 하는 게 쓸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엄마한테는 막 한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엄마는 좀 섭섭할 때가 있고 그런 흉. 좀 나 뭐 들어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뭐 이렇게 생소하지는 않죠. 아직까지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꼼꼼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 챙기고 그럴 때 신경 안 쓰세요. 아까 저렇게 장 같은 거 본 거 이렇게 할 때도 전혀 뭐 넣냐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근데 조만간에 이제 저도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고 흘리면은 야 너 그거 좀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오겠죠? 글쎄 그럴 때가 올까? 그럴 때가 올까? 그럴 때가 오는지 모르겠다. 네. 엄마는 집장 시키고 다음 달에 여행 우리는 어머니랑 나랑 여행 갔다 오고 알았어. 걱정 말아. 식사하세요. 네, 맛있게 갔다 올게요. 엄마 안녕. 혼자 남아 집을 지킬 친정 어머니에게 밝게 인사를 건네고 예. 말 많고 탈 많은 세 부부의 리얼 캠핑 솔루션 과연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거침없이 얘기하시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어머니가 요즘은 진짜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됐으니까 봐. 아니 그거를 이해를 못 해주실까? 괜찮아 포기를 해서 괜찮아. 며느리가 이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밥 먹는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막 설거지를 하시면 제가 밥 먹자 말고 숟가락을 놔야 돼요. 굉장히 섭섭하다.